LG U+의 5G 추가 주파수 확보가 확정됐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 U+를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번 할당 범위는 3.4에서 3.42GHz 대역의 5G 주파수 20MHz 폭으로 LG U+가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 폭과 인접해 있습니다.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습니다. LG U+는 단독으로 지난 4일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. 한편 이번 선정으로 LG U+가 납부해야 하는 대가는 1,521억 원입니다.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.